네, 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포행 완행열차 노래 부분의 반주와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마디만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제 전주의 맨 마지막 마디가 마디로 이제 전주가 쭉 진행을 하면서 C 코드를 재빨리 눌러야 하죠. A 마이너를 짚고 있다가 전주 마지막 부분에서 C로 오는 건 어렵지 않죠. 예, 반지 손가락 하나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운 스트로크로 하자마자 발음을 죽여야죠. 그리고 목포행완. 자, 완과 동시에 피크 가드를 탭핑을 해줘야 되겠죠. AMI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완행에서는 그죠? 자, 제가 간혹 이제 쓰죠. 6번 줄 2, 3플랫 정도를 조금 강하게 튕겨주시고요. 엄지로. 그리고 12플랫 정도까지를 재빨리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둥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죠?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목포행완행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차로 오게 되면 자이 곡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노래 안에 어떤 선율을 주임실에 쓰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혼자 즐기는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죠. 자, 혼자서 내가 전주, 간주, 후주, 독주는 할수 있죠. 노래를 안 부르니까 충분히 그죠. 그러나 노래를 하면서 주임새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요. 그래서 전부 코드를 아르페지오로 하거나 혹은 뭐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할수 있죠. 단 박자가 굉장히 노래 가사가 없이 비어 있고 길 때, 어떤 노래 같은 경우는 두 마디를 온전히 빌 때가 있죠. 자, 그런 데는 혼자 솔로로서 얼마든지 주임새를 멋있게 하면 됩니다. 또한 마디도 온전히 다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한두 박자 정도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두 박자 정도는 이제 주임새가 들어가도 자연스럽고, 또 혼자 치는 기타 치는 사람도 전혀 정신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실력이 되면. 그러나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주를 어떻게 좀더 고급지고 멋있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조금 더이 노래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주임새를 전부 생략을 해버리고요. 반주 부분에 좀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마디 보시면 남행열차에서 자, A 마이너,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악보의 그 음표의 머리를 보시면 원 안에 X 표시로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악보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래 선율 부분은 정상적인 검정색 머리죠. 그거는 뭐 기타로 치는 게 아니죠. 노래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은 저대로 그대로 음표가 나오게 아르페지오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음이름 읽어볼까요? 베이스 라. 자, A마이너를 짚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줄이 되겠죠. 라. 2번 줄에 도. 1번 줄에 미. 다시 2번 줄에 도. 다시 말하면 슬로우록에서의 가장 기본 패턴이죠. 자, 슬로우록에서는 그죠. A마이너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5, 3, 2, 1, 2, 3, 2 슬로우록의 아르페지오 패턴이죠. 자, 이 패턴을 한 마디 두 번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별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목포행완행열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좋죠. 예, 전혀 손색 없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양념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식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 패턴 전체를 다 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5, 3, 2, 1, 2, 3님으로 마치게 되잖아요. 이 3을 퉁기지 않는 거죠. 대신에 베이스 6번 줄 친 거죠. 좀 그 느낌이 좀 사뭇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이 3번 줄 대신에 굵직한 베이스 가장 기타의 저음을 붕 친 것이죠. 그리고 재빨리 그 다음은 이제 라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악보에. 자, 이 라는 당연히 그 다음 이제 한 번 남아있는 5, 3, 2, 1, 2, 3의 첫음이라는 의미예요. 이 라만 퉁기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악보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연주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전부 똑같이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볼까요? 목포행과 내륙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진행하겠죠. 별다르게 이제 이렇게 음을 전부 예, 콩나물을 다 그리지 않는 건 기본을 쓰면 되죠. 뭐 D-7 예를 들어서 7번째 마디는 D-7 누르고요. 4번 선이 기본이니까 굳이 이런 건 기본은 제가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되죠. 4, 3, 2, 1, 2, 3. 자, 그 다음에 F죠. F코드에서 슬러시 C. 슬러시 C는 이제 분수 코드라고도 합니다. 분수의 모양이다. 그래서 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이스가 6번 줄에 있어서 발에로 하시든지 아니면 약식을 하더라도 4번 선에 팔을 퉁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이제 베이스를 5번 줄에 도를 퉁기라고 슬러시 C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뭐 D-7이 눌러져 있었으니까요. F를 집기 위해서 손을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그대로 둔 채로 3번 손가락, 반지 손가락으로 또 하나만 또 추가하면 이 부분은 그냥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음만 따로 짚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차 할 때는 또만 눌러주고 그대로 네, 똑같이 아르페지오 진행 5, 3, 2, 1, 2, 3 그죠? 기차 떠나가 그리고 여덟 번째 G7 고 자 6, 3, 2, 1, 2, 3 하면 되죠. 네, 그대로 그냥 제가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 그러니까 원의 X 표시도 좀 굵은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죠. 굵은 것은 좀 베이스를 좀 이렇게 표시를 내주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6, 3, 2, 1, 2, 3 퉁기고 난 다음에 역시 엄지로서 전체 줄을 다 예, 퍼커시브로서 착 소리 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팜 뮤트죠. P.M. 일전에 제가 한번 이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팜 뮤트라고 하는 건 팜은 손바닥을 말하죠. 그리고 M은 뮤트, 즉 소리를 조금 예, 죽여주는데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그 생소리, 생톤을 이게 아니고요. 이제 이 손바닥의 가장 두툼한 부분 있죠. 가장 이게 그죠? 이 부분 근처를 하현주인 서들, 세들 근처에 올려놓으면 소리가 이게 좀 먹먹하게 나오죠. 생톤. 그러나 이제 판뮤트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색다른 어떤 음색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7080 월드 기타 하신 분들은 벤초스 악단의 그 곡들을 참 많이 연주했죠. 근데 피크를 가지고 물어보자. 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팜뮤트 다른 말로 클래식 기타에서는 피치카토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간의 색깔을 좀 변형을 준 것이죠. 변형을 준다는 얘기는 색다른 어떤 아름다움, 예, 좀 신선한 걸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에서 그죠?
다양한 이런 거리들을, 기술들을 자꾸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자꾸 복잡해집니다만, 뭐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여덟 마디 고에서. 그리고 이제 착 하고 재빨리 덮어야 되겠죠. 이런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 넘어가면 이제 판물투가 다 끝이 났죠. 늦은 밤에서는 제대로 손으로 들면서 늦은 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팁을 제가 드리면, 저는 판뮤트를 할 때 이제 덮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1번, 2번, 3번 줄 있죠. 여기에 합당된 손가락 AMI를 잡으면서 심으면서 합니다. 이렇게 되죠. 덮고 세 손가락을 이렇게 심고, 네, 손은 완전히 자세하게 다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죠. 그걸 재빨리 들면 되죠. 들면 이 손가락 그대로 쓸 거니까 안 떼도 되죠. 그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면 되는 것이죠. 늦은 밤 홀로 외로이니. 자, 여기 이제 그 열 번째 마디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마디의 것이죠. 그러나 음표를 다 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 번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응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악보가 산만하게 눈에 막 어지럽게, 그죠? 많은 걸 기입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한 잔수 내 몸을 기댄다. 계속 진행하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조금 길게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일단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뮤트 하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